장착을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예예. 희망이 좋아하는 거 아마 될 것 같아요. 한 살 때 계단에서 떨어져 뒷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쫑아. 3년여의 노력 끝에 쫑아를 위한 보조기구를 만들어줄 수 있었다고. 제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막 한번 뛰어다녀봤으면 좋겠어요. 해주고 싶어. 네? 민망이도 해주고 싶어요. 흰멍이를 본 사람들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. 불안한가 본데. 너무 아픈가? 쏠린다. 보조기를 달고도 앞으로 쏠리는 흰멍이. 괜찮아. 실패였다. 앞으로 가야 되겠다. 이거 이러다가 허리 잡겠는데. 제대로 서지조차 못하는 흰멍이. 발 하나를 더 만들면 안 될까요? 중간에 발. 바퀴를 세 개로 늘리고 배 쪽에 튼튼한 지지대도 붙였다. 시행착오를 너무 여러 번 겪네. 사람 보조기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. 적응 잘해서 밖에도 좀 자유롭게 다녔으면 좋겠어요. 엄마가 내가 아직까지 일어나. 그래도 서뜻이 2013년까지 살았으니까 좀 추웠을 때였던 것 같아요. 간질 증상으로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도 아파서 안아주려고 했었는데 불편한 몸으로 계속 뿌리쳤다고 그래요. 다음 날에 이제 별이 됐거든요. 불편한 몸으로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배웠다고.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제 흰멍이가 우리 가족 때문에 행복했을 거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저희가 흰멍이 때문에 행복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.